자, 페이지 319페이지 소유권이죠. 의가 나옵니다. 자, 의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고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입니다. 동산, 부동산이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파트 입주권 소유자야라는 언어습관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소유권의 객체는 뭐인 거죠? 물건인 거죠. 그래서 2번 법적 성질 나와 있고 주의할 점,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물건이 아닌 채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요. 2번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소유권은 무제한대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한될 수가 있다. 이 정도고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땅 밑으로도 가겠죠.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무제한일 수는 없고요. 우리 민법은 좀 추상적이에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거냐면 소유자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의 내용인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이 흙이든, 그것이 암석 돌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다 토지 소유자 거고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수권이라는 독립된 물권 인정되지 않고요. 온천권이라는 독립된 물권도 뭐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하수도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 구성 분자이기 때문에요.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미채굴 광물만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고요. 국가 소유고요. 그래서 광업권의 객체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우리 저번 주 했던 소유권과 강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물을 뺀 나머지 것들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 광물만은 광업권의 객체니까 토지 소유권과 강업권은 객체를 달리하죠. 중복되지 않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강업권은 혼동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상린관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 상린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해요. 아, 이거 상린관계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지역권과 구별하는 문제가 아주 가끔 나오게 되는데, 왜 지역권과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게 되냐면 지역권도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라는 점에서는 상린관계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경우에 적용이 되지만 지역권은 서로 인접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역권은 부동산 간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둘다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또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상린관계는 관계예요. 독립된 권리가 아니에요. 민법 규정인 거죠. 따라서 독립된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상린관계는 소멸시에 걸릴 리가 없는 거고요. 또 독립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 거죠.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독립된 뭐냐면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역권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가 있고요. 또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교재 322페이지 오시면 지역권과의 비교 나왔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정도입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역권 가서 공부하시면 이해되실 거니까 일단 좀 참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다 하는 거 아니고요. 특히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건물의 구분 소유 부분은 가입해요.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사문화됐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인지사용청구권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형성권이 아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경계 부분에다가 담등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자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거주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만약에 주거인 경우에는 거주공간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웃거주자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법원의 판결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 생활방해 금지가 나오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웃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해요. 무조건 금지되느냐? 아닙니다. 이러한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 이웃거주자는 인용할 의무, 참을 의무, 수인할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금지가 됩니다. 만약에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지가 되니까 첫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으면 알 수 있냐면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면 알 수 있죠. 윗집에 사는 사람이 쿵쿵쿵 뛰어다녀서 저의 생활이 방해가 돼요. 그러면 무조건 뛰지 말라고 금지할 수 있느냐? 없다.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참아야 하는 거죠. 다만 너무 심해가지고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그만 뛰어라 행위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게 되는데 안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규정이 추상적이죠.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별도의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거기 때문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시면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도 뭐 특별히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325페이지 오시면 수도 등의 시설권 나오죠. 가입합니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문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 5번 주위토지통행권이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해서는 이 주위토지통행권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주위토지통행권이 뭐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는 가능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공로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게 되는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요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되죠?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맹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 우리가 주의 투류 통행권이라고 하고, 어디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고요. 손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인 거죠. 이건 민법 규정 적은 겁니다. 여기다 이제 판례로 뭐 하면 되냐면 덧붙이면 돼요. 첫째,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 첫째,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판단 기준인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될 수가 없고요. 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라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통행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땅주인이 못 다니게 막아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땅주인이 못 다니게 다니게 막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맹지라는 이유로 남의 땅을 다니려면은 불가능해야 돼요. 좀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있죠. 어디로요? 손해가 가장 적은. 근데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도로법 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법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법이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미래의 그 토지 용도는 고려할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항상 해줘야 되느냐?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보상 없이 그동안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종의 금반의 원칙입니다.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왔다가 이제 와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땅이 있어요. 근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이 땅을 분할했어요. 요렇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고요. 뭐할 필요도 없죠? 보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땅이 있는데 갑의 소유였거든요. 근데 갑이 이 땅을 요렇게 잘라가지고 을에게 일부만 양도를 냈어요. 그러면 요렇게 잘라서 을에게 일부만 양도라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갑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가 있는 거고 이때는 뭐할수 없습니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인 갑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땅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면 요 병은 을에게 보상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요 땅의 소유자가 정에게 넘어갔다면 갑은 정에게 보상해 달라고 뭐할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토용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교재 나와 있는 판례까지 다 정리해 드린 것이니까 교재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한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28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주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 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지적도상 길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따진다.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면 그때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2번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다른 말로는 미래죠.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죠. 요 도로포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용도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 원칙적으로 주의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 당연한 얘기겠죠. 남의 땅을 다니는 거니까.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막는 시설을 했다면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 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주의 토지통행권의 성립은 등기가 필요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물에 관한 상린관계에 나오는다. 가이표입니다. 어디까지 가이표냐면 330페이지 중간까지 뭐냐면 가이표예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7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가 나와요.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일단 경계표 담입니다. 담벼락. 자, 토지 경계에다가 담벼락을 설치하려고 해요. 첫째, 설치 비용은 이웃거주자가 절반씩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담이나 경계표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러한 경계표 담에다가 특수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죠. 끝입니다. 아,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 담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누구권이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담의 소유가 불명인 경우에는 공유인 것으로 뭐 하냐면 추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다음에 나뭇가지와 뿌리가 넘어왔어요. 나뭇가지가
옆집에서 넘어온 경우에는 일단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제거해달라고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나무 뿌리가 옆집에서 넘어왔어요. 이럴 때는 임의로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바로바로 임의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치입니다. 일단 경계 부분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해요. 뭐 건물을 짓거나 그러겠죠. 일단 원칙은 경계로부터 반미터죠.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공작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죠.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철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 부분에서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만약에 위반해가지고 반미터 이내로 접근했다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공사 착수 후 이미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면시설은 뭐 의미 없고 넘겨보시면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해가지고 경계 부분에다가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상린관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뭐가 넘었죠? 뿌리죠. 자, 뿌리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통로 개선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했다면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못다한 얘기에 땅주인이 막을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요. 4번 경계 설치된 다음에 상인자의 공인 경우 상인자는 공유를 이루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뭐 담을 분할해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5번 경계선 부분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X가 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소유권의 취득을 정리해드리는데 이 소유권의 취득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